이 동네 잠깐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도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그먼 곳에 산책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자, 보십시오. 자, 아까보다는 아마 풍광이 멋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동네 제가 위치하는 곳의 풍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은 잠깐 제가 온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힐링하십시오. 되게 간신하고 아마 좀 깝깝하실 겁니다. 자, 제가 머무르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비가 아까 폭우가 쏟아져서 저 밑에 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풍광이 좋은 데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자, 이렇게 완전 산골 마을입니다. 저기 옛날 집들도 보이죠? 자, 여기 많이 지금 녹음이 우겨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여기 정리된 도로도 여기도 좀 많이 파였더라고요.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미끄럽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집터들이 있는데 옛날 집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여기 새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주인분하고 제가 좀몇번 와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 했습니다. 잔디, 아우, 진짜 부지런하세요. 잔디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 정도께 잔디가 잘 갖고 다 저기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정리가 참잘 되어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집이 제일 풍광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힐링 하시는 타임입니다. 힐링! 자, 보십시오. 자, 아유. 자, 여러분.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 오리도 기릅니다, 금강. 저기, 아까 그 보였던 다리가 보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저 농가주택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은 집이고, 저쪽에 빨간 집은 원래 있던 집입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시원하시라고 아까 이제 김옥자님도 되게 계시다고 했죠, 방콕. 좀 나들이 나오셨다 생각하시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리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우측은 금강 위에서 경부고속도로 금강 위에서 방면이 되겠고요. 우측으로는 그다음에 좌측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자, 그래서 한번 마을 쪽으로 원래 마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을 쪽으로 제가 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되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자, 전형적인 우리 농촌인데, 이게 산골 마을입니다. 진짜 오지 마을. 여기 차로, 이렇게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겨울엔 못 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여기 고립이 된답니다. 눈 오면은. 보십시오. 이게 진짜 좁은 길입니다. 차도 못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저 앞에 이제 마을 어귀까지만 차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많은 민가가 이제 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만 다닐 수 있어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워낙 이제 도로가 좁고,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마을 주민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참 이 마을이 클 때는 한 200가구 정도 살았다는데, 지금은 한 10가구? 10가구 정도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정리된 데 요 터 보이시죠? 여기도 원래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하고 이렇게 밭으로 개량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여기 자 옛날 가옥 진짜 전형적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슬라브 스트레이트 자 이렇게 여기만 요 집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사셔서 빈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수풀이지만 여기도 원래 집터가 집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 자 여기서도 또 한번 보시죠. 풍광 진짜 좋습니다. 자 확대 한번 할까요? 예. 저 경부고속도로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슬라브인데 이게 유리섬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철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가 힘들어서 철거 자체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서 아까 방송했던 장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뭉게구름하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이 동네 이제 집 형태 이게 이제 비탈에 세우다 보니까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2층 구조의 주택이 있습니다. 꼭 옛날 그 일본식 건물 이것도 이제 좀 약간의 원형이 남아 있는데요. 보시면은 컨테이너 산 위에 다시 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워낙 적으니까 이렇게 2층 구조 가옥으로 만든 게 2층 가옥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제가 빙빙 도는 겁니다. 진짜 작은 동네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여기 호두 보이시나요? 호두 호두 여기 특산물이 호두입니다. 호두 보이시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숲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풀이 마저 무너졌습니다. 야 역시 농촌에 살 때는 이 수풀과 싸움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옆에는 이제 좀 신식 건물이지만은 완전히 집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수풀이 무너졌습니다. 모기한테 물릴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양성규님의 나는 자연이다. 그런 컨셉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따고. 모기들이 아주. 너무 좋아서 땅 사러 가야겠네요. 예. 제가 저기 오시면은, 땅 사는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또 새로 집을 개축을 해서 이렇게 지내시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 왔다. 가파릅니다. 차도 못 옵니다. 사람만 간신히, 진짜 경운기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이, 흙집, 흙벽집, 안에는 이제 그 대나무로, 보강을 하고, 흙집으로 만든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 주택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민분들이 사셔요. 요 집하고, 옆에 집은. 아이고, 숨차라. 숨찹니다. 요쪽도 이제, 원래 집이 있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마구간이었죠. 우사였나요? 근데 또 이것도 개조해서 누군가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방치 상태입니다. 예.
보는 것만 해도 완전 힐링 되네요. 형님, 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유, 땀나. 아, 제가 바람 좀 쐬고, 여러분. 자, 아까는 이제 기둥 같은 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셨죠. 다시 한번. 아까 소나무는 아닌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요. 아카시아도 아니고. 자, 한번 보십시오. 경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잠시 화면에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고 집에 있는 더위 뭐 근심 걱정 있으신 분 보시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시 우리 여러분들께 제 위치 들어가고 땀이 납니다. 자, 아까 들려서.